안녕하세요 서린이들, 리우예요. 오늘 저는 아침에 작업한 싱싱한 재료들로 만든 회와 초밥을 맛볼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그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숙성회도 좋아하는데요. 가끔은 갓 잡은 싱싱한 회가 당길 때가 있는데 바로 오늘이 그날입니다. 오늘 갈 곳은 주방장 특선요리 음식점입니다. 특선요리라고 해서 엄청 휘황찬란한 음식이 나오는 게 아니고 셰프님이 그날 가장 좋은 해산물을 직접 선택해서 만들어주는 일종의 코스요리입니다. 이분이 오늘 요리를 해주실 이주선 셰프님이십니다. 예약 시간보다 좀 늦어버려서 바로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은 국민생선 광어로 시작합니다. 보통 광어회가 얇고 넓적하게 나오는데 여긴 좁고 두껍게 썰어서 씹는 맛이 아주 좋네요. 두 번째로 나온 회는 숭어입니다. 저는 숭어를 많이 안 먹어봐서 무슨 맛인지 궁금했어요. 숭어의 맛은 입안 가득 기름진 맛이 올라오면서 부드럽게 넘어가네요. 아주 살짝 방어의 느낌이 있는 것 같았어요. 연어입니다. 지방이 적절히 껴있어서 연어만 먹어도 맛있겠지만 소스와 함께 먹는다면 뭐 말이 필요 없겠죠? 아까 회로 먹었던 숭어가 초밥으로 나옵니다. 초밥에 밥 간은 달달한 편이에요. 밥과 함께 먹는 숭어의 맛은 또 다른 느낌이네요. 생연어 초밥도 만들어주시고 연어 겉면을 살짝 토치해서도 주셨어요. 연어 초밥에 연어를 살짝 구워서 먹으면 그 어떤 연어도 10배는 맛있어지거든요. 정말 너무너무 맛있었습니다. 곧이어 참치회가 나오는데요. 참치 등살, 뱃살, 배꼽살 등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활용 정점인 성게알 참치말이를 주십니다. 성게알이 크리미하기 때문에 참치는 상대적으로 기름기가 적은 등살을 썼어요. 집에 재료만 있다면 이렇게 10개는 만들어서 질리도록 먹으면 좋을 텐데 말이에요. 성게알은 캘리포니아산인데 쓴맛 없이 고소하고 녹진하니 맛있네요. 울릉도 부근의 동해안에서 조업되어 오는 진짜 독도새우, 바로 꽃새우입니다. 손바닥 크기의 꽃새우는 상품 가치가 높죠. 단맛과 감칠맛이 뛰어나서 비싼 값 파는 새우예요. 입안에서 굴러다니는 새우살이 정말 달짝지근합니다. 저 회조는 쌉싸름한 맛과 향긋함이 그대로 살아있는 생감태입니다. 감태 안에 밥과 꽃새우, 그리고 성게알을 듬뿍 넣어줍니다. 아낌없이 성게알을 넣어주는 인성 오진의 셰프님이 여기 또 계시네요. 아주 눈이 번쩍 떠지는 맛입니다. 정색하고 음미하고 싶어져요. 감태는 양식이 되지 않아 자연산으로만 조업한다고 합니다. 보통 맛이 쌉싸름하다고 하던데 저는 쌉싸름한 맛은 크게 느끼지 못했고 정말 진한 바다향과 해조류의 맛이 납니다. 제가 너무 잘 먹는다고 생선회랑 초밥을 종류별로 한 번 더 주셨습니다. 고소하고 달콤한 바다내음을 품고 있는 성게알은 생으로 먹었을 때 가장 맛있는 것 같아요. 고추냉이 올리고 간장 살짝 찍어서 먹으면 미소가 떠나진 않습니다. 성게알은 알코올 해독작용이 강해서 술 안주로도 적격이고 단백질이나 비타민도 풍부합니다. 크리미한 성게알을 기름진 참치뱃살과 같이 먹으면 느끼하지 않을까 싶을 수도 있지만 일단 한번 먹어보면 극강의 고소함이 밀려오면서 괜한 걱정이었던 걸 아실 겁니다.
마지막을 든든히 채워줄 해물덮밥입니다. 그리고 시원한 바지락 육수를 베이스로 한 된장찌개와 붉은 대게 딱지장도 나옵니다. 대게 딱지장은 차갑게 먹었는데 비린 향은 있었지만 바로 고소함이 찾아오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밥까지 비벼서 먹었죠. 해물이 아주 가득가득 들어있죠. 밥보다 해물량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정말 오늘 호강합니다. 저는 맛있는 걸 먹을 때 웃음이 나기도 하지만 인상이 찌푸려지거나 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짓기도 합니다. 저도 제가 왜 이러는진 모르겠는데 아무튼 맛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된장국, 바지락이 싱싱하고 살이 실해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호박과 양파도 듬뿍 들어가 있어서 채소에서 나오는 단맛도 좋았고요. 자, 이렇게 당일 아침에 작업된 싱싱한 재료들로 만든 이주선 셰프님의 특선 요리를 맛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혹시 보시면서 뭐 이상한 점이 있거나 하진 않았나요? 철저하게 모자이크와 빵떡이로 가렸던 이주선 셰프님의 정체는 사실 접니다. 저요, 저 리우예요. 큐? 이주선, 이 리우가 만드는 주방장 특선 요리라고 해서 이주선으로 이름 지었거든요. 오늘 콘텐츠는 찾아가는 내 손 안의 수산마켓 오늘회에서 지원받은 재료들로 만들어 본 거예요. 제가 해산물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초밥집을 자주 가게 되는데요. 갈 때마다 생각했어요. 내가 셰프가 되면 어떨까? 나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그리하여 이번 콘텐츠를 제작하게 된 거예요. 처음으로 대본도 짜보고 이제 언제 입을지 모르는 조리복도 하나 사서 입어보고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우선 초밥의 기본인 밥을 쥐는 것부터가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물을 충분히 손에 묻힌다고 묻혔는데도 밥이 다 달라붙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몇 번 쥐었다 폈다 하면 어느 정도 초밥의 모양새는 갖출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오늘 회에서 초된 밥을 팔아요. 그래서 그 위에 고추냉이와 내가 먹고 싶은 횟감을 올리면 내 입맛대로 초밥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좀 있어 보이게 한번 들어서 졌다 폈다 모양을 좀 잡아주세요.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신선도겠죠? 오늘 회의 배송은 배송받을 날짜를 지정하면 오후 4시에서 7시 사이에 배송됩니다. 이날 저희 촬영은 9시에 시작했고 제가 주문한 상품들은 6시 19분에 도착했습니다. 신선하길 간절히 바라며 택배를 열어봤는데 꼼꼼한 포장은 말할 것도 없고 신선도도 너무 좋았습니다. 아이스팩이 아직도 땅땅해. 이 숭어, 광어, 연어회는 혼자 간편히 먹을 수 있게 포장된 1인분 양의 단품 회입니다. 요새 집에서 혼술도 많이 하시잖아요. 주문해놓으면 7시 안에는 오니까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서 씻고 회에 술 한잔 하면 피곤했던 하루도 다 날릴 수 있겠죠. 과음은 독이니 술은 조금만 드시고요. 꽃새우는 살아있는 새우를 급냉시켜서 오는데 아직도 녹지 않았네요. 찬물에 담가두면 금방 해동됩니다. 참치도 부위별로 가지런히 담겨왔어요. 그리고 성게알은 고민하지도 않고 필수로 시켰습니다. 아까 나왔던 된장찌개도 오늘 회에서 주문한 거예요. 이 인덕션과 냄비는 제가 집에서 가져온 건데요. 6인분 양이 얼마 안 될 줄 알고 작은 냄비로 가져왔는데 재료가 생각보다 많아서 다 넣지 못했습니다. 바지락만 한번 씻어서 채소랑 두부, 양념 넣고 끓였습니다. 혼자서 이걸 다 먹는 건 당연히 무리고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함께 좋아하는 재료를 모아서 만들어 먹거나 그게 귀찮으면 그냥 이대로 팩에 두고 드셔도 됩니다. 저도 사실 이렇게 일을 크게 벌이고 싶은 생각은 없었는데요. 그냥 집에서 하려다가 주방이 너무 좁아서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좀 더 큰 주방이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된다면 우리 서린이들 몇 분 초대해서 대접해드리고 싶네요. 아마 이번에 산 조리복은 그때나 돼야 다시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집들이 올 땐 마음은 무겁게, 양손은 가볍게 오시는 거 아시죠? 아, 반대구나. 마음은 가볍게, 양손은 무겁게. 헛소리 하지 마, 임마. 그리고 지금 오늘 회에서 8월에 5만 원 이상 구매할 경우 만 원 페이백 이벤트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9월이나 10월에도 비슷한 이벤트를 많이 한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청춘 진짜 잘한다. 너무 신기하다. 오 마이 갓. 가운데 와사비 올려줘. 와사비 조금. 괜찮아. 바보로 잘하신다. 네? 저 잘한다고요? 그런데 진짜 생각보다 잘하긴 했음. 대헷.